저는. 그 중국으로 갔어요. 중국으로 가서 제가 1년 반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중국 말만 배우면서 어떤 시기를 보냈습니다. 근데 그 시기가 저한테는 좀 약이 됐던 것 같아요. 근데 어느 순간 자기를 돌아봤을 때 이런 기회가 없는 것이 굉장히 좋지만 어떤 순간에 자기를 돌아봤을 때 자기가 너무 초라해있는 순간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그때 저는 그것을 아주 너무 진실되게 저를 봤어요. 제가 저를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. 분석을 해봤더니 무엇인가 그럴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었어야 그것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. 그런데 그것이 무엇일까 하니까 물론 술이 그것을 제공할 일은 없을 거고 그래서 그건 술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제가 뭘 했냐면요 그렇게 놀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책이 거의 없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책이 여러 권 있었어요. 그 여러 권이 뭐냐 시집이었어요. 시집은 왜 여러 권 읽을 수 있었는가? 시집은 얇으니까요. 얇으니까. 그리고 시는 나한테 잔소리를 안 하잖아요. 시는 나한테 뭉태기로 그냥 충격을 주니까 따고 계속 이렇게 잔말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. 그래서 저는 시를 그때 많이 읽고 가까이 했던 거 그것이 내가 아주 안전히 망가지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최후의 기초가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마치 그 벼락에 맞은 것 같은 어떤 시를 한 편을 발견을 해요. 그래가지고 그 시를 평생 외우면서 살았는데 그 시가 나를 지켜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게 나한테는 상당히 비밀스러운 건데 그 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? 예. 유치환이라는 시인의 생명에서예요. 이거 어디 저기 무슨 어떤 쇼하는 데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한번 그 시를 한번 외워볼게요.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슴에 묻어두고 나를 지켰던 것입니다. 생명에서 유치환 내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에 부대낄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 번 뜬 백일이 불사신처럼 장렬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.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며 홀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어느 사구에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. 여기까지입니다. 시적 충격 그런 것을 제가 좀 계속 그래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그래도 나한테는 어떤 마지막 지푸라기 같은 것이 아니었나. 그래서 내가 아주 초라해졌을 때 나를 다시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니었나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제가 노자한테 굉장히 미안한 거는 도가차라 공부하고 노자 체면을 깎는 일을 많이 했던 저를 아주 반성합니다. 그냥 다른 분 또 남양주에서 온 홍산입니다. 도덕경 1장에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을 설명하시면서 예로 드신 내용 중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순간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다라고 설명하셨는데요. 그렇다면
사랑은 노자적으로 해석하였을 때 사랑의 방식은 어떤 사랑이 있을까요?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요? 이건 제가 함부로 이야기할 일이 아닌 것 같네요. 근데 그 조덕경 1장에서 제가 사랑을 예로 들 때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어떤 사랑을 그러니까 사랑을 특정한 의미로 정의 내리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거기서 제가 예를 들었듯이 눈물의 씨앗이라고 정의 내려져 버리면 사랑이라는 것은 눈물의 씨앗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. 근데 우리가 알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우주적 느낌, 우주적으로 다양한 느낌과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 남자와 우주적으로 다양한 어떤 느낌과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한 여성이 만나는 일 아니에요. 이거는 사랑을 하는 두 사람만이 아는 일이죠. 아는 일이에요.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이 일이니까 사실 사랑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사랑을 특정한 의미로 제한해버리면은 각자 이 쌍은 A처럼 사랑을 할 사람들인데, 뭐, 이 사람은 B처럼 사랑할 사람, 이 사람은 C 같은 사랑을 할 사람들인데,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정이 내려버리면은, 이 사랑도 일이 맞춰져야 되고, 저 사랑도 절이 맞춰져야 되는 거죠. 노자한테서 사랑은 어떤 것이다? 뭐, 아마 노자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. 노자는 아마 모른다고 할 거예요. 너 알아서 해라. 너는 모른다고 할 거예요. 그런데 이런 말은 했을 겁니다. 왜 사랑을 정이 내리고 시작하려고 하느냐. 사랑해라. 사랑해라. 그것이 네 사랑이다. 이렇게 노자가 이야기하지 않았을까.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. 서울시 광진구와 성동구